네 가지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노바백스의 백신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유럽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긴급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노바백스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방식이 아니라요. 단백질 제조합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통에도 유리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FDA로부터는 아직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에는 원유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빠지면서 70달러 선을 겨우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요일에 이미 폐쇄 조치에 들어갔는데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더 앞으로 폐쇄 조치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크루즈주 그리고 영화주들은 오히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데 일단 영화 스파이더맨의 흥행이 대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2억 5,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기록이 깨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업계에서는 현재 2022년의 박스오피스가 2019년의 이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MC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3%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45개 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차단 액션 플랜을 가동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3만 명으로 기록된 정도로 관련된 현재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